포르투갈 프로축구의 명문 비토리아 세투발 팀 초청 진선 축구 경기가 서울 운동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황은 우리 청룡팀과의 1차전 경기 실황인데 세투발 팀은 프로축구에 진수한 절묘한 기술로 청룡팀을 제압했습니다. 이날 세투발 팀은 1m 90이 넘는 장신 골게터 도레스가 한 경기에 한 사람이 세 골을 넣는 이른바 해트릭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개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청룡은 수비에 치중, 포워드진도 수비에 가담하면서 기습작전을 폈는데 후반 11분 행운의 페널티킥을 얻어 박희천 선수가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미네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한 대일본전을 앞두고 우리 팀의 실력을 가다듬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마련한 이번 세투발팀 초청 경기는 국내에 초청된 다른 어느 팀보다도 실력이 뛰어났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